왜 일반인들이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쉽게 못 알아들을까? 부처님 같이 수준이 안 될까? 그래서 그안 되는 이유들을 너희들은 그동안에 자꾸 너희나 나나 똑같았는데 시작은. 그래서 너희도 부처님이라고 칭호를 받을 수 있고 나도 부처인데 뭔가 헛짓을 자꾸 하라는데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거기에 때가 끼어가지고 볼것 제대로 못 가고 떼낀 눈으로 보게 되고 떼낀 소리로 듣게 되니까 올바르고 청정한 전혀 때가 끼지 않는 이 부처님 말씀 이 세계의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그 때가 왜 끼었을까? 불수자성수연성이라 원래 자성이라는 자기 본성 성이라고 하는 건 성품성자를 쓰는 게 본질이라는 뜻이거든. 이제 경전에서 보면 성품성자는 근본이라는 뜻이야. 부처님의 근본 불성 중생의 근본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야. 그 본성이 이 세계를 마음자리에서 드러난 꽃이라고 마음이 표현된 것이 존재란 말이야. 그런데 마음의 근본 자리가 이 본성이란 말이야. 이것은 부처님 본성이나 우리 중생의 본성이 같은 거야. 그런데 이 본성이라는 성격이 불수자성, 제자리를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뭐가 나타나면 반응을 하는 것이 본질이야. 성격이. 수연성이라고. 인연이 오면은 그 인연을 따라서 무엇인가 작용을 해버려. 그러니까, 원래 물은, 호수는 물은 원래 잔잔한 것이 지 본성인데, 바람이 분다든가 누가 돌멩이를 하나 던진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그냥 반응을 해서 출렁거려 버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출렁이는 호수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물이 항상 출렁인 줄 알아. 바닷물도 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바닷물 출렁이지 않는 거본적 있는 사람? 한 번도 못 봤지요. 그런데 이 부처님 경전에는 거의 사람 마음을 바다에다 비유를 많이 해요. 바다에다. 그런데 바다가, 바닷물이 정말 우리의 사람 마음과 같다라고 한다면 저건 사람 마음도 역시 단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않는구나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. 원래는 가만히 있는 게 본질인데. 에? 근데 여러분이 지금 70, 80, 나하고 같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마음 가지고 농담하기 시작한 지도 지금 30년, 40년 된 사람 있지요? 근데 그 기간에도 단한 번도 가만히 있는 마음 본적 있어요? 자기 거? 가만히 있는 것만 본게 아니라 출렁거린 것도 한번못 봤을 거예요. 그렇다는 거예요. 물이 본질이 가만히 있는 건데, 가만히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, 어느 날 보니까, 나잘 되라고 새벽에 장독에 어머니가 정한수 떠놓고 내 미래를 위해서 빌어주는 그 정한수 물을 보니까 움직임이 없고 잔잔하더라는 거예요. 그 정한수 물 속에 비친 새벽 잔영, 그러니까 별빛이라든가 이 조각 달을 이렇게 보니 빈틈 하나 없이 하늘에 보인 거하고 그대로 보이잖아. 물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였는데. 그래서 우리가 본질이라고는 본성 자리로 되돌아가면은 이럴 건데. 세상이 우리 모두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면은 저 출렁이는 바닷물이 조금도 움직임이 없이 차분해질 텐데. 에이? 그런 거예요.
차분하지 못한 현상만 우리는 보고 살아왔기에 차분해져야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이 소리와 장면을 듣고 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야.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부처님이니까 해준 거예요. 왜? 역사 이래로 바닷물이 잔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. 그런데 부처님만은 깨달음으로 그걸 아시는 거였어.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주니까 우리가 이제서야 무릎을 친 거예요. 그랬었구나. 응? 세상의 이치가 이랬었구나.